자,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프로페셔널 공개 오디션 1차 합격의 테스트, 1차 테스트 합격한 중학생이 지금 현재 아이디는 뭐야, 아이디 뭐지? 카페 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카페 학생으로 바꿨는데 다섯 판에서 점수가 일단 1점 넘어가네요. 1차 테스트는 기록 테스트고요. 2차 테스트는 팀원들이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건데 오늘 팀원이 싹 다 없어갖고 일단은 대충 실력자분들 모아서 일단 테스트 보고 있어요. 자, 점수는 5판에서 총 20점 일단 넘어야 돼요. 기본 20점 넘어야 되고 25점 넘으면 그냥 바로 하이패스 합격. 첫 번째 경기 일단 학생 7등 했기 때문에 0점. 자, 두 번째 경기가 끝이 났고 순위 보겠습니다. 학생이 몇 등이죠? 자, 4등 했습니다. 4등 했으니까 4점 맞죠? 네. 17543101-1, 2탄-5점 맞지? 빡세죠?
마지막에 세 명이서 싸울 것 같아요. 자, 학생이 7등입니다. 4점 그대로고요. 아, 빵점, 4점, 빵점 먹었습니다, 현재. 7대1이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다 개인전이에요. 아까 익스에서도 막 우리 서로 다 싸웠어. 개인전이야, 개인전. 3점 먹었죠? 7점. 자, 막판. 다섯판 다 했고요. 자, 학생이 지금 좀 전에 2등인가요? 전판에 점수 못 먹은 게 크네. 2등 14점이네요. 14점. 자, 학생이 총점 14점이죠. 전판에 X에서 점수 못 먹은 게 컸어. 전판에 점수를, 그러니까 0점짜리를 점수 못 먹은 판들이 많아갖고 총점 14점 탈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와주신 윤서님, 고구려님 감사합니다. 학생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공개 오디션 고생했습니다. 학생이 아까 바로 합격이라더만 쉽지 않죠? Let me hear say.